어떤 해석이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석 주치 뇌과 전문의 이지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원종래 씨 부부의 건강 이야기와 일상 영상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남편분께서 췌장을 제거를 하셨잖아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췌장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뇨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 유병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고혈당 위험도도 70%나 되거든요. 따져보면 당뇨의 치명적인 악재가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는 철저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제 수술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당뇨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틀에 한 번, 어떤 때 이제 하루에 한 번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매일도 하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네, 혈당 관리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건강 키워드는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탄수화물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왜 꼭 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표현이죠. 네. 중독이라면 보통 마약이나 알코올 그리고 도박 뒤에 붙는 단어인데 네. 탄수화물 중독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비스킷을 먹는 것도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중독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혈관을 녹슬게 만들고요.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혈압,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탄수화물을 소모하기 위해서 많은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효소가 움직이려면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 칼슘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당연히 뼈, 뼈. 뼈죠, 뼈. 네, 뼈를 만드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칼슘이 다른 곳에 쓰이니까 결국 골다공증까지 생기는 그야말로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나비 효과가 엄청나네요. 아니 그런데 탄수화물 중독이 굉장히 흔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 알만한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후 3, 4시가 되면 달달한 게 당긴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당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혹시 이들 증상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어떠세요? 그 첫 번째 그 얘기 공감해요. 세네시 되면 달달.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 당 떨어진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요. 흔히들 당 떨어지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저혈당 증상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 가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짜 저혈당이 뭐야? 그게 이제 탄수화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몸속 혈당 변화 그래프인데요. 저렇게 산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부분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네. 저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그쵸? 돼요. 그럼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혈당이 또 금방 훅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이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뚝 떨어지면 또 탄수화물을 또 찾게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겠어요. 네, 이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면 이거를 정상으로 떨어뜨리려고 항상 이제 몸은 노력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몸에는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면서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또 염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걸 정말 알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고요. 또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뭐 탄수화물 멀리할 수 없잖아요. 네. 밥심으로 산다. 그렇죠. 뭐 아니면 맛있는 빵, 저걸 어떻게 안 먹어. 네. 원래 쌀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백미는 도정으로 식이섬유를 제거를 해서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고 또 혈당도 급격하게 올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수화물 의존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50세 이상부터 탄수화물 섭취 적정 비율인 55에서 65%를 넘어서고요. 65세에서 74세인 분들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무려 75.6%로 급증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벗어나야 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밀가루빵을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지만요. 네. 나 꼭 먹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드시기 전에 약간 달콤한 과일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고소함과 달콤한 거를 좀 이제 우리가 갈구하게 돼서 그 빵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과일을 드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쌀 대신 정제되지 않은 국물을 섭취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파라오의 황금빛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이면 금? 잠시만, 금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뭐요? 바로 이겁니다. 황금색이에요. 저건 제가 잘 아는데요. 카무트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원종래 씨께서 밥 지을 때 이렇게 반반 쌀이랑 섞어서 지으셨던 카무트입니다. 이 카무트는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주식으로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곡물이에요. 아, 곡물인데 왜 보물이라고 거짓말을 치세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옛날에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이라고 다들 알죠?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이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수많은 보물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그 보물들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하나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캐나다로 가져와서 네. 심어서 키워봤는데 그 씨앗에서 자란 것이 바로 이 카무트입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왕의 곡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와, 진짜 보물 맞다. 피라미드에 보물들과 같이 보관했다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좀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카무트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했는데요. 카무트 속의 단백질은 100g당 14g 정도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백미에는 6.5g이 들어있고요. 현미에는 7.5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물은 진짜 확실한 보물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 이 카무트에는 단백질 외에도 아미노산 18종이랑 비타민, 미네랄 우와. 이런 영양소 53가지 영양소를 함유한 아주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타임지에서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 곡물로 선정할 정도로 아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